사랑하는 친구님들 안녕하세요. 주님의 선물 사랑과 은혜의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기쁨과 감사로 영광 돌리는 우리 꽃처럼 활짝 피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둥근 마음으로 함께 출발해 보실까요? 둥글게 둥글게 고고씽. 우린 주안의 하나 심영주. 얼굴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마음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지만 우린 주안의 하나 예수님의 피로 한 형제 자매 주안의 한 지체 하나님의 자녀 우린 주안의 하나 서로 사랑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린 주안의 하나 말씀과 기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린 주안의 하나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 예수님의 향기 날리는 우린 주안의 하나 오늘의 아침 묵상 조화를 이루다 오늘은 바람이 너무 상쾌하고 시원합니다. 햇볕은 없고 멀리 안개가 끼어 농과 밭이 안개와 조화를 이루어 아름답습니다. 초록의 나무들이 눈을 즐겁게 하고 시원한 바람이 반갑고 기분을 업시켜줍니다. 오늘은 조화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아침입니다. 안개와 농과 밭이 조화를 이루어 아름답고 바이올린, 첼로, 플룻 등 악기들이 모여 서로 다른 소리를 내지만 조화를 이루어 아름다운 소리를 냅니다. 그 반대로 바이올린이 자기 소리가 제일 좋다고 크게 내거나 다른 악기들이 자기만 크게 내려고 한다면 아름다운 연주가 아닌 불협화음이 일어나 시끄러운 소음이 되어버릴 겁니다. 그것처럼 모든 것들은 서로 협력해서 조화를 이룰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그렇습니다. 사람들도 사람들끼리 서로 어울려 조화를 이루고 살아야 합니다.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모든 것에는 규칙들이 있습니다. 규칙들을 지키려면 서로 귀찮은 부분도 있지만 조화를 이루기에 감수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규칙을 벗어난 일들을 하면서 남에게 무조건 이해해달라고 하면 불협화음이 일어납니다. 최소한 서로 지켜야 할 예절이 있고 존중하고 배려할 때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어 아름답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어머니의 희생으로 가정이 돌아갔는데 한 사람만의 희생은 너무 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엄마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물론 믿는 자로서 힘들고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에게는 손 내밀어 도와드려야 됩니다. 예수님도 병자, 죄인, 과부, 고아 세상에서 소외되신 분들을 사랑하고 섬기셨습니다. 불의한 것까지 다 용납하는 건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자신의 이득 때문에 세상의 불의한 일과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속성인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남에게 모범을 보여야 되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니까요. 그래도 우린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에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은 양심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양심에 꺼리는 일은 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순종하여 우린 주 안의 하나로 조화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서 묵묵히 고난의 길을 가셨던 주님을 생각하며 경건해지는 아침입니다. 오늘도 날 구원하신 십자가의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감사로 아침의 문을 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하시는 행복한 하루 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찬양 연주 들으시면서 우린 주 안의 하나로 조화를 이루는 것을 생각해보는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